안녕하세요. 거푸서 목사입니다. 유튜브를 설교나 선교 방송으로 저희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요.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유튜브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오늘 첫 번째 방송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여기는 제 집무실이고요. 1994년도 초반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. 이때는 대단한 미디어의 변화와 혁신이 시작됐습니다.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나올 때 감사하게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조잡하지만 삼성맨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셨고 우리 교회에 삼성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 그 전문적인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바로 제작을 할수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방송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그 방송 환경이 바뀔 때 최초로 이제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이제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동양이성 크리스천 TV라고 최초의 기독교 방송입니다. 거기에 이제 제가 최초로 참여하게 됐고 방송 설교로 그 외에 이제 CBS, CTS가 이제 나오고 여러 방송이 나오게 됐는데요. 거기에도 제가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20년 넘게 텔레비전 설교를 해왔는데요. 유튜브라는 이런 그 플랫폼이 다양한 시청자들의 개인 방송의 플랫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, 기독교 콘텐츠를 가진 유튜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, 코프스 목사가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5G 시대는 더 영상이 빠르게 또 업로드 되고 또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유튜브 플랫폼은 더 강력해지는 매체가 될 거라고 저는 보면서 파워 유튜브로 이제 이 코프스 목사가 진입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. 코뿔소의 뿔로 이슈를 찌르다 막 이런 콘텐츠로 선교나 또 성경에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갈 예정이고요. 그리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우리가 꼭 공개해드리고 싶은 커피숍 TV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아서 인터뷰도 하는 컨텐츠도 만들어낼 것이고요.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 사역과 또 엔드타임에 대한 그런 이슈, 성경적인 여러분 관심을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더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커피숍 TV 정식으로 컨텐츠를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, 행복한 라디오 프로그램 한 5년 동안 진행한 경력도 있고, 그리고 CTS의 말씀과 기도, 뭐 이런 선교 프로그램도 생방송 진행도 했었고요. 그리고 CBS에서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또 방송 설교로 찾아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텐데, 여러분들이 응원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이 응원 안 해주시면, 제가, 이걸 할수 있는 동력을 잃어요. 사실은 일찍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,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더라고요.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서울영광교회와 김포영광교회, 이제 합해서 서울김포영광교회라고 부르는데, 로컬 처치 목회를 담임하고 있고, 또 월드브릿지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브릿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,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왔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간다는 데 대해서 이제 의미가 좀 있는데, 여러분의 응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 맞는 2020년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엔드타임을 향해서 긴박하게 이렇게 세계가 변화되는, 그리고 그끝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,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선교 완성을 위해서 교회나 또 이런 선교단체, 또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보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이 매체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커플쇼 TV가 시대를 선도하는 유튜브 매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바쁘지만 여러분들 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샬롬. 정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. 이거 내가 또 긴장이 되네. 내가 원래 긴장 안 하는 사람인데. 박수 좀 쳐주세요. 떨린다.
새해. 그런데 여기 그런데 내가 뭔 얘기하다 그런 데라고 그러지?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좀 이상하지? 좀 이상하다. 아, 다시 하겠습니다. 다시 하겠습니다. 마무리 해야 되는데. 네, 오늘은. 네.